장인어른.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철벌하고 한 실수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, 장인어른. 자네 마누라는 자네를 용서했는지 모르지만 난 자네가 용서가 안 돼. 그래, 혜연이가 태어난 줄 몰랐다고 치자. 회사에서 만난 짓딸을 알면서도 그렇게 모질게구나. 자네가 사람이야? 선영이가 대신 빌면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참았지. 내 자식 같았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. 오늘 저녁 약속 좀 미루도록 해라.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다. 네.